네, 좋습니다. 예. 입술 조금만 더, 네. 치아 좀만 보이게 웃어볼까요? 네, 좋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예. 빅토리에서 뭐 촬영하는 컨셉인가 보죠? 네, 요즘 뭐 촬영도 많이 하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요번에 새롭게 출간하는 멘즈파워라는 패션 잡지 에디터인데 촬영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갑자기.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스트리트 패션 같은 거. 원래 있는 잡지는 아니죠? 그죠? 네, 안녕하세요. 요번에 저희 패션 잡지인 멘즈파워 네. 새롭게 출간하는데 스타일 좋으신 분들 촬영하고 있거든요. 아, 여기. 그냥... 야, 저 웃는 거 봐요, 웃는 거 봐요. 감사합니다. 네,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세요. 네. 포즈 취한 거 봐. 네,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세요. 네. 자, 찍을게요. 자, 한. 표정이 저런 표정 나기가 힘들거든요, 사실. 한번 포즈 한번 취해볼게요. 네, 뭐 그냥 이렇게 팔짱 끼셔도 되고 무표정으로 한번 가볼까요? 허리에 손 한 번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저 뒤쪽에서 좀 걸어오는 스타일로 한번 찍어볼까요? 저 뒤쪽에서 좀 걸어오는 스타일로 한번 찍어볼까요? 좋아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바지 핏이 진짜 괜찮으세요, 진짜. 걷는 게 더 잘 어울려요. 아, 너무 가까우셔가지고. 네, 거의 뭐 이렇게 들어오시면 안 되고. 네, 이런 포즈 한 번만. 이런 포즈 한 번만. 하이 패션. 잘 어울리세요. 네, 눈빛도 아, 좀 이렇게 좀 하이 패션. 강렬하게 좀. 감사합니다. 또 신상 나오는 거거든요. 아, 파란색 잘 어울리시네. 뭐예요, 저? 색상 괜찮으신 거 같아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목은 내 모습 만지듯이. 어깨가 딱 맞으세요. 좋습니다. 예. 목은 내 모습 만지듯이. 뭐 버튼 잠궜다. 친구는. 아, 나도 저런 옷 있는데. 저희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저희 모델분들과 함께 촬영 한 번만 하실게요. 아이고. 이미 막 찢어지시는데요? 아, 네. 아니, 타고 났어, 진짜. 찍어줘야죠. 어머, 빙의했어.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모델분들 허리에 이렇게 감싸서. 아, 네. 네. 아, 괜찮아요.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 써셔도 돼요? 네. 먼저 편하게 감싸줘도 돼요? 네. 네, 먼저 편하게 감싸줘도 돼요? 오. 눈빛 살아있게. 네. 좋습니다. 네. 눈을 좀 개슴치를 떠볼까요? 카메라 네, 좋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람들 지나다녀서 이쪽이 쓰셔가지고 혹시 포즈 한 번만 가능할까요? 여러분 지금 너무 잘하시고 계셔가지고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뭐 이런 하이 포즈 같은 거. 같은 거. 네. 동작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이분은 모델 같은데? 저희 그리고 이번에 이제 FW 시즌에 나오는 신상인데 네. FW 시즌에 나오는 신상인데 이것만 한번 걸쳐주시고 네, 한 번만. 지금 잘하시고 계셔가지고 네. 욕심 나가지고 이거. 되게 자연스러워요. 좋아요. 아니, 어울리는데? 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화사해졌는데, 갑자기? 네, 저희 모델분들이랑 촬영 조금만 할게요. 처음에는 좀 이제 귀엽게? 네, 귀엽게 한 번만 갈게요. 뭐 할까요? 네. 화이팅이요. 잘하고 계세요. 네. 네. 우리 사키스 되게 잘 맞아요. 진짜로. 잘 어울리는데? 자, 하나, 둘, 셋. 자, 다른 귀여운 포즈 한번 갈까요? 부잉부잉? 네, 부잉부잉. 좋습니다. 다 한다. 마지막 발랄하게. 아, 너무 잘 한번 맞춰서 해볼까요? 모델이세요? 아, 너무 잘하신다. 모델이세요? 남성분이 앞쪽으로 좀 이렇게. 모델분들 이렇게. 모델분들 이렇게. 적극적이죠. 딱. 어디 말이야, 이 발? 네. 우리 바깥에 앞쪽으로. 네. 사람들이 엄청 쳐다봐. 자, 하나, 둘, 셋.
내가 올려도 돼요, 이렇게. 내가 올려도 돼요, 이렇게. 네, 네. 그럼요.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손, 손. 이거 말하고 걸쳐 주시고요. 마지막, 마지막. 네, 네, 신상 낙. 강한 남자 좀 어필할 수 있죠. 좋아요. 눈빛 굉장히 좋으세요. 좋아요. 눈빛 굉장히 좋으세요. 근데 저분은 약간 핑크색이 잘 받는 얼굴인 것 같아요. 그죠? 완전 화색, 안색이 바뀌었죠. 화사해졌어, 검은 거에서. 본인의 스타일대로. 그냥 이 포즈 한 번만. 네, 본인 색깔로 하시면 돼요. 그냥고요. 아니요, 뭘 뽑자고요. 좋아요. 혹시 오늘. 자, 하나, 둘, 셋. 아주 잘했어. 네, 의상 한 번만 입으세요. 연예인이구만. 네, 저희 이제 모델분들이랑 한 번. 그 옆에 친구분 저 티라도 좀 바꿔주고 싶다. 네, 모델분이랑 촬영할 거예요. 네, 네, 모델분이랑 촬영할 거예요. 한 컨셉 색 깜짝 놀랐어. 이씨 뭐야? 한 가지 정도만 하실 건데. 키가 너무 작은데. 맞춰 주실 거예요. 너무 민망해. 자, 맞춰. 표정 잘 차려볼게요. 하나, 둘, 셋. D-A-C-H-I-O-N. 내가 할 걸. 아니요, 뭘 놀리다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섹시 컨셉 갈 거예요. 아시죠? 네네네. 네네네. 좋아요. 표정도 좀 세게. 자, 하나, 둘, 셋. 나온다. 이제 잘스러워. 약간 야. 신문 왜 이렇게. 잘 나왔다, 이거. 이렇게 저게 많은 인파 속에서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근데 저게 사진도 처음 찍은 거랑 마지막에 찍은 거랑 비교해 보면은 마지막이 진짜 잘 나와. 날아가겠다, 위로. 이건 좀 이제 어렵죠. 오늘 타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에 패션 잡지 맨즈파워라는 잡지에서 나왔는데 좀 스타일 좋으신 분들 한 몇 분만 선정해가지고 사진 촬영하고 있는데 한 세 정도? 남자. 맨즈파워입니다, 맨즈파워. 저요? 노 우먼 파워, 예. 제가요? 네. 제가 스타일인데. 네. 그냥 좀 이렇게, 네. 네. 지금 이름이 지금 캠퍼스 룩의 정석 같아요. 진짜 너무 진짜 너무 너무 어울리세요, 진짜. 대학생. 네, 진짜. 부심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 둘, 셋. 네. 와, 근데 정말 포즈 너무 잘 치셔 가지고 자연스럽게 포즈 많이 바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 생겼네. 딱 카메라로 딱 카메라로 안녕하세요. 제 모델 같이 있어가지고. 눈치. 안녕하세요. 제 모델 같이 있어가지고. 이건 아닌데. 정색. 컨셉 잡아드릴 거예요. 네. 컨셉 같이 하시면 돼요. 네. 네. 이제 컨셉 잡아. 첫 번째 컨셉은 좀 귀엽고 발랄한. 네. 포즈를 넣어볼까요? 점프 한번 할까요? 좀 이렇게 한번 할까요? 네. 네네. 네. 하나, 둘, 셋. 좋아요. 지금 좋아요. 좋습니다. 자, 한 번 더요. 남자 역시 핑크인데. 너무 잘하신다. 자, 다음은 이제 좀. 자, 마지막으로 섹시 컨셉 갈 거예요. 섹시 컨셉 갈 거예요. 섹시라서 컨셉이 섹시라가지고. 저희 허리 감싸주시고. 감쌀까요? 할까요? 아니면 한 번 해주실래요? 네. 섹시라서 컨셉이 섹시라가지고 이렇게 저희 허리 감싸주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힘을 확 주는 네네네. 느낌. 근데 손 자연스럽게 감싸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힘을 확 주는 네네네. 느낌. 근데 손 자연스럽게 자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얼굴이 굳었어. 걱정이 많이 되네. 아까 느낌이 안 나오죠? 그러네. 속소가. 좋아요. 자, 한 번 더요. 하나, 둘, 셋. 난 세상을 다 가졌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당당하게 아셨죠? 뭐 앞으로 좀 이렇게 나와도 되고. 자, 하나, 둘, 셋. 진짜로? 뒤쪽으로. 셋.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자친구들 감사합니다. 왜 제가 떨리지? 와. 그전보다 사이가 좋아졌다고 하네요. 유럽 같은 데서 하이패션 유행하는 거 알죠? 네. 막 과감하게만. 네, 과감하게 하시면 돼요. 하나. 오, 멋쟁이, 둘, 멋쟁이. 셋. 오, 과감하다. 좋아요. 최고입니다, 최고. 스타일 되게 좋으세요, 너무 좋으세요. 하나, 둘, 셋. 오, 잘한다. 어디 일어나세요? 네, 저희 이제 모델분들이랑 한 세 가지 컨셉으로 촬영 한번 할게요. 세 가지 컨셉. 한 세 가지 컨셉으로 촬영 한번 할게요. 세 가지 컨셉으로 촬영 한번 할게요. 세 가지 컨셉으로. 어, 너무 잘하죠.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저 정도면 달신인데, 달신. 야. 좋아요.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좋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섹시한 컨셉으로 갈 거예요. 네, 막 과감하게만. 네, 과감하게 하시면 돼요. 네, 네. 자, 하나. 과감하게. 눈치. 자, 어깨동무 한번 할까요? 네, 네. 네. 어깨동무. 같이 어깨동무. 아, 눈치 보세요. 보이지, 보이지, 앞에 있는데. 네, 자연스럽게. 좋아요. 자, 하나. 어, 허락 받았다! 그래도 너무 갔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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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주 쿨하네요. 와, 진짜 핑크색 상의 그거는 진짜 어울리기 쉽지 않은데, 어. 옷 같은 거는. 확실히 잘 좀 달라진 게 예전에는 알아요? 지금은 그냥 일반 학생들도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뭐 포즈 취해달라면 포즈 취하고 막 자연스럽게 이렇게 응하는데 진짜 옛날에는 카메라만 갖다 대고 마이크만 가면 막 다 도망가는 거야. 다 도망가는 거야. 그때는 진짜로. 요즘은 뭐 다 우리나라 요즘은 막 SNS 같은 것도 너무 활발하고 블로그 같은 것도 많이 하니까 분들이 더 잘 잡으시고 진짜 더 잘해. 각도도 더 잘 하시고 더 잘 근데 이제 보면은 아까 마지막 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기의 그 패션 부심이 있는 남성분이잖아요. 어느 정도 스타일도 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더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패션 부심은 없지만 우리가 막 새로운 아이템을 사거나 예를 들어 시계를 사거나 구두를 사거나 했을 때 누가 그거 알아봐주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아, 그래서 나는 누가 이렇게 산 것 같으면은 꼭 얘기해줘요. 어, 그거 샀네? 이렇게. 그거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 아, 여자는. 신 거면 어떻게?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원래부터 내 거였어! 원래부터 내 거였어! 원래부터 내 거였다고!